First, making her way to the ring to the blue corner at this time, from Vietnam, Ni Nguyen.거리에서 복권을 팔던 한 소녀가 이제 자신의 복싱 무대 커리어 정점을 찍고자 합니다. 오늘의 도전자 응웬리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 복서 응웬리 선수고요. 베트남 최초로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는 바로 이 선수는 응웬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베트남 최초로 남녀 통합 최초로 세계 챔피언에 나올지 물론 굉장히 그 관심을 갖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베트남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과 어떤 그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신의 베트남 역사상 최초 챔피언 자리를 노리고 있는 도전자 은민희 선수가 입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앞에 챔피언이 등장합니다. 챔피언과 베테랑의 자존심을 보여주려 합니다. 현 WBO 여자 미니멈급 챔피언 타다 에츠코가 등장합니다. 네, 자신의 타이틀 4차 방어전에 그렇죠. 도전하고 있는 현 챔피언 일본 국적의 베테랑 여성 복서입니다. 네. 타다 에츠코입니다. 아주 그 일본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선수고요. 예. 이 선수가 WBC 챔피언만 못했지 3대 기구를 지금 챔피언했던 선수거든요. 아 대단하군요. 저희가 메이저 대회라 기구라 그러면 WBA, WBC, IBF, WBO를 지금 칭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 굉장히 또 나이가 우리 나이로 40대입니다. 아, 네. 네.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선수 생활도 지금 프로 선수 생활만 13년 토탈에서 한 20년 권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선수 보면 그 대단하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여자 미니멈급 체급에서 최강자다. 아, 그렇죠.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타다 에츠코 선수고요. 네. 말 그대로 일본을 대표하는 복서 중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련함과 경험을 추적하고 있는 챔피언과 돌풍을 이어고 있는 신의 도전자의 맞대결입니다. 타다 에츠코와 응웬리의 맞대결 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For the national anthems of the participating nations. For this main event, ladies and gentlemen, please rise. 먼저 이번 대회 주최를 맡은 김상범 프로모터의 모국인 대한민국 애국가 자창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국가 자창이 애국가 자창에는 가수 있겠습니다. 이대원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Next to sing the national anthem of Vietnam, also to present this Korean recording artist Lee Dae-won. 다음은 월드 타이틀 매치의 도전자인 응웬리의 모국인 베트남 국가 자창이 있겠습니다. 베트남 국가 자창에는 가수 이대원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트남 국가 연주도 만나보시죠.
건권 베남디 증롱 끄고 부이첸 천반 첸득업 겐싸 거위 모첸 탕망 헌능 숭와이 산첸 국권 할까 등빈 광사의 사관투 당전 라오궁 야럽진쿠 비년전첸 다오궁능 디에몰라사쯔 디엔렌 궁디엔 남다 풍배 자 이렇게 베트남 국가연주도 And finally the national anthem of our champion 이어서 일본 국가연주도 Here to sing the Japanese national anthem Here is Shinya Osaki 다음은 월드 타이틀 매치 챔피언 타다 에츠코의 모국인 일본 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일본 국가제창에는 오제키 신야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君가요 Thank you very much, ladies and gentlemen. You may now please 이렇게 일본 국가 연주도 만나보셨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이벤트 WBO 여자 미니멈급 네. 세계 타이틀 매치 4차 방어전을 준비하는 타다 에츠코고요. 도전자 응우엔입니다. 그렇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before we proceed, let me just first introduce to you the supervisor for the next title fight from the Philippines, or from the USA, pardon me, Leon Panoncillo Jr. And our three judges scoring this bout from ringside, from USA, Martino Rodana, from Thailand, Surat Soikrachak, and from Korea, Kim Jae-hoon. And the referee in charge of this action at the sound of the bell from Thailand, Sawang Tawikun. And now, ladies and gentlemen in attendance and boxing fans, joining us live on Cocky Buffalo TV and IB Sports TV, it's time for the main event of the evening. Korea, are you ready? Here we go. 10 rounds of boxing for the WBO Women's Minimum Weight Championship of the World. Introducing to you firs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the challenger, wearing black gladiator trunks with gold trim, officially weighing in at 103 pounds and standing at a height of 158 centimeters tall. As a pro, she remains undefeated with 4 victories, 1 big win coming by way of knockout. Here is the former and the current WBO Asia Pacific Female Minimum Weight Champion tonight
aiming to capture her first world title. Ladies and gentlemen, from Ho Chi Minh, Vietnam, here is Nhi Nguyen! 베트남 역사상 최초 세계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응윈 니가 소개됩니다. The champion, wearing white trunks with red rim. Officially weighing in at 103.5 pounds, standing 161 centimeters tall. As a pro, she brings in a record of 20 victories, 3 defeats, 3 거기 안델레스 선수에게 물론 이제 TKO로 패하기는 했지만 이 선수가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있는 선수지만 지금 우리 챔피언 이 선수는 에츠코 선수는 굉장히 그 내구력이 강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대했던 선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선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길 지금 바랄 뿐이고요. 네. 네. 저희가 뭐 1라운드 진행되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하여튼 뭐 기대되는 경기만큼은 사실입니다. 네. 자, 자신의 타이틀 4차 방어전 도전하는 현 챔피언 타다 에츠코도 소개됐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자, 에츠코 선수는 왼손잡이죠. 예. 사우스포의 챔피언 타다 에츠코. 오소독스 스탠스의 네. 챌린저 응웬입니다. 10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죠. 2분 10라운드죠. 예. 아무래도 베테랑 현 챔피언 타다 에츠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응웬이 선수는 최근에 상승세 떠오르고 있는 신예.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상대하고는 완전 급이 다른 그렇죠.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초반을 잘 풀어 나가야 됩니다. 네. 지금 모든 면에서 뭐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너무 그 에츠코 선수에게 딸리는 그러한 그 경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반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는 있고요. 아무래도 신예이기 때문에 또 베트남에서 거는 그 국민들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그 무거운 짐까지 지금 링에 올라온 웬디 선수네요. 예. 자, 끌어당기면서 펀치 연타 데미지를 주고받았던 챔피언 에츠코 도전자 응웬니. 자, 지금까지는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예. 자, 먼 거리에서 원투 찌르면서 들어와봤던 응웬니입니다. 40살의 에츠코고요. 그럼요. 예, 26살의 응웬니입니다. 대단하죠. 예. 자, 리듬을 타면서 앞손을 서로가 뻗어주고 있습니다. 거리까지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네, 에츠코 선수가 처음에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가 2009년도예요. 예. 네, 한국의 손철웅 선수를 이기고 그 챔피언이 돼서 9차까지 방어하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그 아주 노련하고 실력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잔뼈가 굵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타다 에츠코와 응웬니의 첫 번째 라운드를 만나보셨습니다. 네, 1라운드는 뭐 응웬니 선수도 무리 없이 진행 그 라운드라고 보고요. 예. 일단 서로가 뭐 타격을 주고받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아직 이제 첫 번째 라운드였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를 탐색하는 네. 그런 장면들도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1라운드 종료 이후에 세컨들이 정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응웬니 선수가 베트남에서 이번에도 복싱 버전의 바캉스의 매직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라는 네, 네.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네.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지금 그 사실 5년 전에 저희 지금 그 아까도 얘기했던 유명 챔피언이 그 한국의 그 버플로 프로모션이라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커키 버플로는 베트남에 있는 그런 체육관인데요. 네. 그런 자매 결연식으로 해서 지금 그 비즈니스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응웬니 선수에게 거는 기대는 과거에 우리가 초대 김기수 선수 선배님이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 예. 그 이상의 그 기대치가 높습니다 지금. 예. 에츠코와 응웬니의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한번 딱 서로가 손을 뻗고 이 펀치를 내뿜을 때 네. 정말 물러섬 없는 맞불을 지금 넣고 있거든요. 도전자의 가드를 두들겨봐서 챔피언 타다 에츠코 자 앞서를 뻗으면서 타이밍을 노려주고 있습니다. 더블 잽
나오버트! 던지고 돌아갑니다. 네. 자, 챔피언의 안면을 살짝 건드려봤던 도전자인데요. 떨쳐냅니다. 그리고 지그댑니다. 아, 묵직함을 한 번씩 주고받고 있어요. 좋습니다. 예. 지금 뭐 전혀 뭐 기에 눌리지 않고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그 웅웬디 선수를 그 응원하는 이유는 거기 뭐 한국 프로모터가 키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응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원투로 웅웬디 가드를 두들겨 줍니다. 아, 좋아요. 자, 펀치 선수 네. 돌아갑니다. 연타 공격. 그리고 앞서 마침표를 찍고 네. 타이밍을 노리는 응웬디입니다. 계속해서 앞손을 뻗으면서 셋업 동작 이후에 어떤 그런 타이밍까지 노려주고 있는 타다 에츠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웅웬디 선수는 6라운드 투차로 예. 8라운드 한 번, 10라운드 한 번 이런 뛴 그 사전 뛴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10라운드를 처음 한 번밖에 안 뛰어봤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힘을 스태미너를 그 소비하기는 안 되겠죠. 아, 그 정도면 네.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제가 그 예상해 볼 때는 그 초반을 치고 후반에는 아무래도 타다 에츠코 선수에게 좀 불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너무 그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도 지나갔습니다. 챔피언이 이렇게 도전자의 복부 쪽을 두드리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챔피언의 안면을 가격하는 도전자의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맞대결. 네. 근데 이제 같은 체급이라도 아무래도 챔피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묵직한 안정감이 더 보여요. 네. 에츠코 선수가. 네. 무게감이 있죠. 그렇죠. 예. 네. 표정만 봐도 여유로움이 묻어나고 그럼요. 있는 챔피언 네. 타다 에츠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도 지나갔고 세 번째 라운드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를 마친 도전자 응웬디 네. 선수고요. 저 여유 있는 표정이고 챔피언은 여유 있는 표정이고요. 예. 도전자는 그냥 꼭 챔피언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표정을 익혀지는데요. 3라운드도 시작됐습니다. 조금씩 전진 스텝. 다시 달라붙어봤던 타다 에츠코입니다. 넣고 빠집니다. 네. 원투. 자, 앞손으로 이번에도 두들겨주면서 왼손 스트레이트 펀치 연타. 아, 가벼운 그런 상체 움직임을 지금 뿜어내고 있는 타다 에츠코예요. 앞손 견제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도전자 응웬입니다. 위빅 섞어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에츠코의 펀치를 좀 흘려버렸습니다. 서로의 앞손을 활용해주고 있는 에츠코와 응웬니. 지금 응웬니 선수는 지금 너무 큰 거, 큰 거를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그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작은 주먹이라도 내면서 왼손을 지금 타다 에츠코 선수는 왼손을 계속 내, 오른손을 계속 내주지 않습니까? 예. 지금 너무 그 욕심을 큰 걸 맞춘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힘도 헛손질이 나올 때는 더 소비가 더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정태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그런 동작 이후에 또 빈틈 한 번 더 그렇죠. 나올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그런 동작들을 좀 주의하는 응웬입니다. 자, 살짝 안면이 열려 있었던 틈을 타서 라이트를 던져봤던 응웬입니다. 제거됩니다. 앞손 더블 그리고 라이트 콤비네이션. 챌린저 곧바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챔피언. 지금 타다 에츠코 선수는 뭐 동작이 전혀 무리가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툭툭 치고 그렇다고 빠른 것도 아니에요. 네. 주먹이 빠른 것도 아니지만은 그 오른손을 계속 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맞춰보고 있는 네. 타다 에츠코 선수가 이렇게 세 번째 라운드도 마감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너무 그 흥분해서도 안 되고요. 네. 응웬디 선수는 지금까지 조금 더 침착성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흥분돼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세컨 쪽에서도 조금 그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는 그런 주문도 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응웬디 네. 선수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도 네. 베트남 역사상 최초 세계 챔피언에 도전을 한다. 그럼요. 이렇게 설명을 네. 드렸었는데 그만큼 네. 본인이 기대를 많이 그렇죠.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큰 힘을
그 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예. 올라와서는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걸 일단 털어 버리고 예. 예. 한 라운드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상호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응은희 선수는 또 이 큰 무대에 지금 도전을 하기 때문에 네.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4라운드입니다. 손을 짧게 뻗어주고 있는 응은희. 원투 앞서 계속해서 서로의 거리를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응은희 선수는 지금 너무 아마추어처럼 정직하게 앞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거든요. 네. 프로에 와서는 상체를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상체를 움직여주면서 상대방이 정면으로 봤을 때는 때릴 곳이 한 곳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지만 네. 측으로 봤을 때는 때릴 공간이 여러 군데 나왔기 때문에 많이 그 오른 그 상체를 흔들어주면서 그런 공격력을 키워야 되는데 예. 지금 너무 정직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앞뒤 그런 스텝뿐만 아니라 좌우 그렇죠. 이런 측면 네. 그런 움직임도 좀 필요한 응은희 선수가 될 텐데요. 서로의 그런 패턴과 흐름에 적응을 해가고 있는 타다에츠코와 응은희입니다. 앞선을 계속 뻗으면서 원투 연타 콤비네이션 간격을 보여준 에츠코입니다. 네. 공격을 해서 미스가 날 때에는 항상 위빙이나 더킹을 해주면서 그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뒤로 물러서면은 상대가 그 주먹을 나오게 되면 그걸 허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위빙이나 더킹으로 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확실히 그런 점들을 챔피언 타다 에츠코가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지금 많이 흔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챔피언은. 뭐 좌우 뭐 앞뒤로 지금 상체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네. 응은희 선수의 펀치를 지금 흘려보내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응은희 선수는 지금 상체가 너무 고여있는 상태에서 네. 좌우 움직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기서 타다 에츠코 선수가 원투 쓰리를 쳤을 때에는 공격을 허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응은희와 타다 에츠코의 4라운드도 지나갔습니다.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상체 움직임, 뭐 위빙과 더킹 이런 게 이 경험에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경험과 노련한 뭐, 면에서는 네.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타다 에츠코입니다. 움직이라 그래서 뭐 혼자 그냥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대에 맞춰서 그렇죠. 리듬으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예. 네. 타이밍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네. 상대방의 타이밍을 또 뺏어올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동작 하나하나가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4라운드 주요 장면까지 만나보셨고요. 확실히 앉아서 쉬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여유로움이 네. 묻어나오고 있는 챔피언 타다 에츠코고 세컨드 쪽에서 더 많은 지금 지시를 내려주고 있는 쪽은 응은희 그렇죠. 선수입니다. 네. 신경 쓰고 지켜야 될 게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네. 네.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그 쉬는 시간에 코치들은 그 다음 라운드에 필요한 기술을 한 가지만 알려주면 되거든요. 예. 너무 많은 주문을 하게 되면 선수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예. 네. 자, 다섯 번째 라운드도 확인하시죠. 아, 이런 상체 움직임이 지금 부드러우면서도 지금 매끄럽거든요. 네. 따라가는 챔피언입니다. 그런 반면에 뭐 우엔이 선수는 너무 그 정직한 컨트롤 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고된 느낌이에요. 네. 네. 예. 원투 먼 거리에서 타다 에츠코 앞선 응은희의 라이트를 피해냅니다. 다시 전지 스텝 지금 따라가는데요. 원투 역시 자신이 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금 거리를 알고 있는 타다 에츠코 선수 같아요. 네. 아, 왼손 스트레이트 까치. 지금 상대가 그 상대 길목을 지금 스텝을 몸동작으로 딱딱 지금 막고 있거든요. 예. 네. 자, 5라운드 이제 53초 안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을 뻗고 있는 응은희 선수입니다만 이렇다 할지 유효타까지는 연결을 많이 시키지는 못하고 있고요. 도전자의 카드를 두들겨줬던 챔피언 타다 에츠코입니다. 어퍼 라이트 좀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응은희 선수가 조금 경기 경험을 한 두세 차례 더 가진 이후에 예. 세계 도전을 했다면은 또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도 잘 하고는 있지만은요 예, 예. 네.
뭐 저 선수가 워낙 뭐 잘하는 선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세계도 짧은 전적이지만 세계 도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이런 린 캐리어는 절대 무시를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상대가 또 차원이 틀린 상대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네. 5라운드도 지나갑니다. 네. 사실 이 글러브나 이 선수들이 흘린 땀은 또 결코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만큼 정말 많은 전적과 경험을 몸에 장착하고 있는 베테랑이 타다 에츠코 선수고요. 일단 5라운드 이제 보내드렸는데 네. 5라운드까지는 확실히 그런 노련함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그 위축되는 뭐 위축된다기보다도 분위기 흐름 자체가 챔피언 쪽으로 살짝 기우는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챔피언 좀 묵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몸 동작 하나하나도 뭐 전혀 군더더기가 없는 뭐 필요한 부분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 몸 동작으로 취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반해서 우웬이 선수는 주먹은 많이 내지만은 아직은 뭐 시트가 정확히 들어가는 점수로 연결되는 그런 주먹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아 이렇게 또 다 흘려보내는 장면들이 많았었던 이 타다 에츠코 선수의 5라운드였습니다. 자 이제 반이 지나갔고요. 네. 여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아 라이트 살짝 건드려봤던 응웬이. 자 뒷스텝 섞어주고 있는 타다 에츠코. 앞서 펀치어타. 오 왼손 아, 어쳤어요. 자, 챔피언의 품격을 보여주는 왼손 스트레이트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게 너무 직선으로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허용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아니 뭐 제가 감히 뭐 평가할 수는 네.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딱 이 일자로 들어왔을 때 좌우로 피해 주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저런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계속해서 상체 움직임. 앞선 더블. 진짜 웬지 선수는 또 순발력과 스피드는 좋은 선수예요. 네. 뭐 이번엔 뭐 챔피언이 되면 뭐 좋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안 됐다 설치더라도 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따라서 충분히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경기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소중한 경험을 간직할 수 있는 또 이 경기가 끝나게 되면은 오웬이 선수는 기량이 부쩍 늘 겁니다. 예. 상대는 상대방이 일반 선수도 아닌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런 타다 에츠코를 상대하는 응웬입니다. 아 이번에도 피해내는 타다 에츠코. 아 벌써 10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펀치어타 콤비네이션 좋은데요. 위닝으로 이번에도 흘려보내고 있는 타다 에츠코. 네. 이렇게 6라운드도 네. 끝납니다. 지금과 같은 공격은 뭐 정타 뭐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예. 챔피언들에게 점수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격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본인이 할 거 딱 하고 빠져나오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영리한 그림까지 그려주고 있는 챔피언 타다 에츠코 선수고요. 타다에츠코 선수 전적이 26전 20승 3무 3패입니다. 그렇습니다. 7번의 KO 승리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응웬이 선수는 오늘 자신의 프로 무대 다섯 번째 경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승률 100%이긴 합니다만 네. 상대하는 선수는 일반 선수가 아닌 세계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네, 잔뼈가 네. 굵은 또 타다에츠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6라운드가 지나갔고요. 타다 에츠코와 응웬이 7라운드 출발. 자 아직까지는 1라운드나 7라운드까지 그 스타일은 변함이 없죠. 그렇네요. 아 이번에도 위빙 상체 움직임. 앞을 나왔던 응웬이입니다. 앞손으로 무심하게 건드려주면서 왼손 스트레이트까지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 타다 에츠코 선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자신의 왼손까지 뻗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그렇죠. 만들고 싶어하는 네. 타다 에츠코예요. 워터 닿지 않았습니다. 앞손 더블
오에서 좋았죠. 등면이 안면에 가격하는 타다이스코입니다. 왼손 스트레이트 아주 그 점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펀치가 지금 허용했습니다. 예. 매 라운드마다 어떤 그런 딱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타다이스코가 한 개씩 그렇죠.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 한번 챔피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봤던 응연인데요. 아 리듬 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마리 공략 좌우로 잘 돌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스텝으로. 자 왼손 다 지금 피해내고 있는 타다이스코입니다. 원투 연타. 응연이 가드를 노크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씩 지금 유효타를 쌓아가고 있는 응연인데요. 다시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타다이스코 현 챔피언입니다. 앞선 견제 연타 콤비네이션. 자 7라운드도 이제 10초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네. 아 조금씩 타다이스코의 안면이 제법 지금 열리는 그렇죠. 장면들도 있어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그런 제스처까지 보여줬던 타다이스코 그렇죠. 선수고요. 라운드 끝날 때마다 항상 지금 손을 예. 올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있는 듯이. 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와 이렇게 챔피언 타다이스코의 얼굴을 건드렸던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7라운드 이제 8라운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상호 해설위원은 일단 지금까지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 네.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타다이츠코와 의웬이요. 지금 뭐 포인트를 따진다 그러면은 좀 예. 챔피언 쪽이 좀 위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웬이 선수는 자기만의 컨트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챔피언의 챔피언의 그 방어를 뚫지는 못하고 정확한 유효타를 지금 날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제 3라운드부터 9라운드, 10라운드에 또 다 풀어내야겠죠. 여덟 번째 라운드입니다. 펀치를 넣고 스텝으로 빠져나와봤던 타다이츠코고요. 네. 계속해서 이 펀치 연타 어떤 그런 콤비네이션을 확실히 이 훈련 양이 많았구나 라는 걸 느낄 네. 수 있는 타다이츠코의 움직임입니다. 선수 지금 그 동작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아직 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예전처럼 그런 박하는 면은 많이 없어졌네요. 지금 보니까 그만큼 언제든지 기회가 응웬이 선수에게도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왼손 마지막에 살며시 건드려줍니다. 연타 던지고 들어가는 타다이스코 복부 공략 카운터 그리고 반격까지 보여주는 응웬입니다. 펀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8라운드 경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어퍼 연타 바디 추억 노려봅니다. 그렇죠. 스텝으로 빠져나옵니다. 주먹을 내줘야 돼요. 응웬이 예. 선수는 자 밀고 들어가는데요. 에스코는 복부 응웬이는 왼손을 준비합니다. 머리 조심해야죠, 양성수도. 예. 자, 이번에도 위빙으로 움직임으로 좀 튀어내봤는데요. 왼손 적중시킵니다. 자, 흔들어주면서 복부까지 공격을 해봤던 타다 에츠코입니다. 지금입니다. 아, 조금씩 지금 유효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응웬이와 네. 타다 에츠코입니다. 흔들어주면서 자,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응웬이 선수는 계속 주목을 내줘야 돼요. 물리면 예. 안 돼. 아 맞불을 놓고 네. 있습니다. 라이트 교차, 왼손 교차, 원투. 자 이번에도 움직임으로 피해내고 있는 타다이츠코인데요. 안면 살짝 네. 허용합니다. 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8라운드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와 정말 뜨거웠습니다. 8라운드. 아주 그 난타전을 두 선수가 벌였는데요. 예. 다만 좀 우리 그 웅현이 선수에게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좀 짧게 끊어치는 그런 주먹을 내줬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아직 그 펀치가 내는 게 좀 길게 내기 때문에 예. 지금 접근전에서는 큰 펀치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짧게 끊어져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치는 펀치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펀치인데요. 맞습니다. 아직 그런 주먹은 거기까지는 훈련이 안 된 것도 같고요. 예. 네. 딱 이렇게 맞붙었을 때 금전전에서는
맺고 끊음이 그렇죠. 빠르고 정확했던 선수는 타다 에츠코 선수였습니다. 네. 적군전할 때는 손목심으로 그 손목심으로 이렇게 끊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9라운드입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난타전. 그렇습니다. 우현희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시간이 없어요. 예. 지금 뭐 2분 동안 계속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러설 네. 곳이 없죠. 네. 다시 한번 펀치를 쏟아내면서 거리를 깨고 들어가는 은웬리. 만만치 않은 반격. 타다 에츠코. 자 머리 조심해야 되고요. 자 두들겨 주면서 왼손 스트레이트 숏어퍼. 이번에 경기를 보여주기는 타다 에츠코고요. 골통과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 은윤입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배 오른쪽 배 공격을 좀 하면 효과적일 텐데 예. 너무 그 얼굴만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은윤이가요? 그럼 예, 은윤 선수예요. 타다 에츠코는 복부 쪽이나 은윤의 아래 위로 지금 네, 아래 네. 위로 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은혜니 선수는 지금 타다 에츠코 챔피언의 안면 쪽만 네, 공격을 네.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거든요. 아 라이트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고 빠져나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에츠코 선수도 은혜니 선수가 얼굴만 공격하는 걸 알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좀 배공격 묵직한 그 배공격을 한번 했으면은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아직 그 배까지는 손이 안 가고 있습니다. 네. 자, 9라운드 남은 시간 30초 안쪽. 저리가 좀 째졌죠. 오른쪽에 네. 은혜니 선수의 오른쪽 눈에서 네, 지금 네. 이제 커팅이 발생했고요. 네. 출혈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허용했다는 네. 얘기겠죠. 저희 저게 이제 버팅으로 부상이 난 건지 네. 정확한 가격에 의해서 부상이 난 건지는 저희가 뭐 확실히 보지는 못했지만 네. 일단 뭐 나중에 느린 동작이 나오겠죠 그림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경기는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뭐 큰 상처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예. 지금 남은 라운드는 한 라운드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기는 계속 진행은 될 것 같고요. 일단 체크를 받고 있는 네, 챌린저 은윤희 선수고요. 아 이전에 아 그렇네요. 이미 예, 출혈이 예, 예.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아 그만큼 네. 이 경기가 이만큼 뜨겁다 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네. 재개됩니다. 10초 안쪽 떨어지고 있는 9라운드. 자 위빙으로 움직임 섞어주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왼손 스트레치. 자 왼손잡이한테는 원투가 안 먹힙니다. 네. 투 원투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9라운드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 계속해서 지금 출혈량이 더 늘고 있는데요. 네. 저기 눈썹 밑부분이 그 뼈하고 딱 부딪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수들이 버팅을 하게 되면은 그 눈썹 밑에 그 커팅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예예. 예. 지금 또 오른쪽 눈 온전이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다지코의 네. 얼굴을 가격했던 네. 장면. 하지만 얼굴 쪽에 그런 패턴만 고집을 하고 있는 은윤이 선수고요. 네. 또 이런 경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최고의 좋은 스승은 내 경기를 내가 보는 게 최고의 스승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 경기를 보면서 부족했던 거를 느끼면서 거기에 또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 모자라는 부분이 다 채워진다면은 언젠간 세계 챔피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자 미니멈 세계 타이틀 매치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하는 챔피언 타다 에츠코와 챌린저 은웬디입니다. 자 원투 자 피해내면서 데미지를 한번 넣어주려고 했었던 타다 에츠코인데요. 거리를 느껴주고 있습니다. 자 은웬디 선수도 마지막 남은 신까지 지금 그 쏟아부어야죠. 예. 마지막 라운드에 앞선 현재 원투 다시 한번 레프트까지 던져봐도 챔피언 타다 에츠코입니다. 타다 에츠코 선수는 정타를 맞출 때도 굉장히 쉽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우현희 선수는 정타를 맞춰서 좀 어렵게 맞추고요. 그 예. 차이죠.
이번에도 앞선을 활용해봤던 타다 에츠코. 상체 움직임을 조금씩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응우엔입니다. 발이 쪽 공략. 이렇게 타다 에츠코는 네? 응우엔이 선수의 복부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응우엔이 선수는 아직까지는 오로지 얼굴이죠 지금. 네, 레벨 네. 체인지는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40초. 계속해서 가드를 두들겨줍니다. 리빙으로 피해내면서 사이드 스텝 타다 에츠코. 사실 그 응우엔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전적이 있다고 치더라도 프로 전적 4승이면 사실 신인과 똑같은 그 전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원 시야도 상대방 얼굴밖에 안 보일 겁니다. 예. 모든 걸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예. 아직 그만한 링 경험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네. 자, 흔들어 주는데요. 10초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펀치 난타전. 자, 펀치를 쏟아내고 네. 있습니다. 자, 맞불을 놓고 있는 타다 에츠코 그리고 응우엔이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참. 아, 마지막에 네. 모든 걸 쏟아부었던 타다 에츠코 그리고 응우엔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주 그 라운드마다 그 때릴 때 정확한 공격 타임을 갖고 공격을 했고요. 예. 항상 보면은 심판의 기억에 남는 그러한 그 장면들이 연출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10라운드까지 모두 지나갔습니다. 초반부보다 확실히 중반부, 후반부를 지나가면서 네. 응우엔이 선수도 타점 정확도를 좀 높여가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예. 좀 의욕적으로 공격은 해봤는데요. 예. 마음대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뭐 응우엔이 선수는 뭐 최선을 다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전을 뛰면서 저 정도의 뭐 경기력이 있다는 것은 좀 미흡한 기술들을 보충하고 채워주게 되면은 앞으로도 세계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타다 에츠코와 응우엔이 선수의 공식 판정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뜨거운 경기를 보여줬던 타다 에츠코와 응우엔이 선수였고요. 네. 확실히 타다 에츠코가 이 현 챔피언 4차 방어전을 준비하는 베테랑답게 그런 노련함까지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박수와 격려를 받고 있는 도전자 응우엔이고요. 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 느낄 수 있는 챔피언 타다 에츠코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before we proceed, 이제 두 선수의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 And together with him, can I also please introduce some other VIPs that we have in the ring?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Unity Organization, Mr. Cho Dong-hwe. Next up,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oxing Commission. The chairman of the Korean Boxing Commission, Mr. Hong Soo-hwan. Next up, the 17-time WBA World Champion Korean boxing legend, Mr. Yoo Myung-woo. And finally, Korean recording artist, Lee Dae-won. Ladies and gentlemen, before we go to the official score, can we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for Etsuko Tara and Yi Nguyen for giving us such an exciting fight? And now we go to the official score. So after 10 rounds of boxing, we go to the scorecards. All three judges have scored the bout unanimously 94-96, declaring your winner. She is now the new WBO Minimum Champion! Women's 네. 탄생합니다. Of the world 이렇게 베트남 from 최초 Vietnam, 여성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하는 응우엔입니다. 아, 이렇게 챔피언이... 챔피언을 끌어내리는 응우엔입니다. 판정까지 갖고 와 응우엔이가 타다 에츠코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판정 승을 해서 3평은 올랐지만은 예. 일단은 타다 에츠코 선수가 굉장히 그 아쉬운 표정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 입장에서는 진 게 전혀 없다. 근데 왜 내가 졌느냐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말 그래도 말 그래 말 그대로 와, 거리에서 복권에 빠다란 소녀가 그렇습니다. 아, 베트남 역사 한 획을 긋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2021 와. President Su Wanhong, Korea Boxing Commission. Congratulations. 네, 지금 뭐 우혜니 선수가 챔피언이 됐지만은 네. 지금 가다듬어야 될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챔피언이 된 그 기회로 인해서 좀 많은 훈련을 쌓아서 더 좋은 기량으로 아주 농론의 챔피언이 되길 뭐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안산 와동체육관에서 새로운 WBO 여자 미니멈급 Once again, the new 생애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아 정말 이 기쁨 숨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뭐 권투 선수로서 뭐 이상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와 베테랑 그리고 현 챔피언 4차 방어전에 도전했던 타다 에즈코를 끌어내리고 네. 그 정상에 베트남 국기를 꽂고 있는 응웬입니다. 그렇습니다. 베트남 뭐 체육계에서도 권투계 한 획을 긋는 응웬이 선수인데요. 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경기 전에도 저희가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주 와. 김상범 대표도 굉장히 좋아하네요. 예. 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세계 챔피언을 기를 때까지 엄청난 그 애정과 노력과 그렇죠. 뭐 그런 투자가 있었는데요. 예. 결국은 뭐 세계 챔피언을 만들어내네요. 네. 이렇게 응웬이가 판정 승리를 가져가면서 베트남 역사상 최초 세계 챔피언으로 네. 등극합니다. 와. 정말 얼마나 이 순간이 평생 기억에 그렇습니다. 남을까요? 네. 지금까지 응웬이 선수의 살아온 삶이 이 이상 깊을 수는 없을까? 오늘 같은 날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동안에 흘렸던 그런 노력과 그럼요. 아, 땀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고요. 네. 베테랑 이 복싱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다라는 이 타다 에즈코를 상대로 판정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어렵게 그 챔피언이 됐는데요. 예. 일단 뭐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 뭐 일단 축하드리고. 자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세 번째 경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준비된 네 번째 경기 이스모로프와 김무현 선수의 경기로 다시 돌아